괜찮니 얘들아? 많이 피바다가 된 것 같은데. 교환비가 많이 쓰레기가 된 것 같은데. 가자. 7명 죽고 78명 죽였죠. 오, 나쁘지 않은데? 네, 나쁘네요. 30명 남았네요. 아, 뭐 어쩌라고 이렇게 잘 붙어? 내가 더 빨라야 되는 거 아니야? 일단 뭐 해봐. 아까 건 너무 대책 없이 싸운 것 같고 아직 방도가 있어요. 최소한의 기병 돌진 조합을 무너뜨려 줌으로써 뭉쳐. 돌멩이가 되는 거죠. 일단 기병이야. 뭉치라고 멍청이들아. 날 지켜. 그래. 아니. 좋아. 끊어줘. 발길이 끊어줘. 끝없이 나오는데. 얼마 나올 수 있나 보자고. 좀 많이 강하네요. 파이어즈 베인. 상구독이 없는 것 같아. 어, 나쁘지 않아. 압도적이야. 웬일로 압도적이야. 보병 운영하기 쉽네. 역시 쉬워요. 부딪혔을 때 그 방어력, 압력. 상당하죠. 어, 야, 그분들 왔다. 그분들 오셨다. 제거해야 돼. 왔다가. 아니. 뺍니다. 30명 죽였으니까 나쁘지 않아요. 나보다 빠르지, 설마? 아니, 내가 더 빠르지? 신가를 바쿠스가 가지고 있구나. 가자, 그럼. 뛰어! 음식이 없네. 내가 방금 져서 먹여 살려야겠네 또. 아 진짜 나 체력이 없다 너무. 근데 야, 없는 거 알고 지금 덤비는 거지. 아. 대기나 안 되니? 여기서 왜 대기가 안 될까? 일단 가죠. 가는 사이에 나 회복되면은 너 뒤져? 얘기했어? 너 150명이야? 그래. 어디서 지금 비빌 걸 비빌라 그래야지. 야영하면서 돈을 모아야지. 돈을. 지금 업글도 못하고 음식도 못 사요. 돈이 필요해요. 아 시민 경찰대였어? 돈 필요해. 빨리 아무나 덤벼. 징탐 안돼. 80명인데 80명으로 제압되면서 돈이 될 만한 상단 한번 털어야 되나? 100명이 왔다. 1대1? 어, 좋지. 가죠. 대책 없이 달려들면 돼요, 이젠. 숫자가 비슷하기 때문에. 잡고 바로 신갈 가서 팔아줍니다. 그리고 병사 올려주고, 아, 음식 먼저 사고 병사 올려주고, 그렇게 해서 밀어내겠어요. 끝없는 힘으로 160 상한선이 유지가 되기 있기 때문에 영주와 1대1 붙어도 절대 지지 않아요. 내 말이 잘 들어가. 좋아. 나쁘지 않아. 이런 애들 끊어주고요. 이렇게 말 잘 잡는 애들. 왜 이렇게 잘 때리는 거야? 아니 갇혀 있네. 알아서 잡어. 아 왜 내보하죠? 아 여성 기병 너무 헷갈리게 생겼어. 다 장비가 다 다르니까. 어, 좋아요. 아니 뭐 이렇게 녹아내려. 뭐야? 일단 잡고 내가 하나하나 잡아야겠네요. 100. 10킬, 일단 10킬, 11킬. 아, 저런. 발길이 왜 이렇게 많아? 이리 와. 아자! 진 것 같은데?
이거 지면 안 돼. 이겨야 돼. 이겨야 돼. 이겨야 돼. 이겨야 돼. 보병, 보병, 그래, 잘하고 있네. 선발 때 희생 덕분에 보병들이 잘 밀어내고 있네요. 역시 압력이 있어요. 아, 이 창병들이 보병이었구나. 기병인 줄 알았는데. 발키리만 잡아줘. 그래. 그래! 정 안 되면은 소모 다 시켜준 다음에 기사단으로 바꿔서 퀘스트로 좀 비열하지만 그 방식으로도 이길 수 있고. 아, 이기겠는데? 이기겠는데? 무난하게? 하이랜더가 방패라도 깨주면 좋겠는데?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이겼다, 이겼다, 이겼다. 아, 그래. 뒤에 하이랜더가 치는데, 불병을 노리는 AI 클래스. 아, 이런 애들이 제일. 그래, 그래, 그래. 어, 잘 들어, 잘 들어갔어. 물 속으로 집어넣으면, 에, 안 되죠. 아, 이 강 하나 낀 게 신의 한 수네. 보병들한테. 잡고. 영웅 몸가 어딨길래 이렇게 깨알같이 킬을 내는 거야? 발키를 잡았구나, 영웅 몸가가. 어디서 싸우는 거야? 아, 다 잡았네요. 녹화 시작하고 있었고요. 이 녹화 의심병. 아, 이런 애들 말고 돈 될 만한 걸 줘. 그래, 금괴 정도는 줘야지.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 정도는 줘야 먹고 살지.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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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200원? 아, 200원은 좀 아니다. 200원 좀 심했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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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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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마. 나 뭐 거절했는데, 뭐 땅 주는 거절한 거겠죠. 어, 이리 와. 세속된 기사다. 오늘 세속, 오늘 세속된 세상에서 해방시켜 드리겠습니다. 가죠. 아, 이렇게 붙어서 내리면 돼요. 내리면 돼요. 입고 이렇게 막고 내리면 됩니다. 이런 보병 쪽으로 가죠. 멍청하게. 그러면 다섯 명 중에 기중한 한 명이 죽게 됩니다. 이리 와. 막아내. 그래, 막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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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아내. 아, 기름 막지 말고 날 막으라는 게 아니야. 아, 아. 오, 막았어, 막았어, 막았어. 웬일이야? 잘 잡았죠? 강탈자 기절했는데 기절은 괜찮아요. 아, 왜 이렇게 잘 도망다녀? 아무래도 랜스 같은 경우엔 차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기 가까이 오면 빙 돌아서 거리를 두러 가는데 그것 때문에 저렇게 되나봐요. 슬로잉 맞고 죽었죠? 도망자의 채우지. 어우, 좋아. 나쁘잖아, 나쁘잖아. 이렇게 됐는데 싱갈로 지금 못 가죠? 아, 가자, 가자. 갈 수 있어, 갈 수 있어. 싱갈로 가자. 너 딱 기다려. 50명밖에 없는데 지금은. 지금 50명밖에 없는데 딱 기다려. 어우, 저 2,000원 소세지 이렇게 싼 걸로 사줍니다. 사주고 1,900원을 챙긴 다음에 빠르게 정산하기 전에 올려줘야 돼요. 너 기술 좀 알려줄래? 21이면 충분하니까 힘으로 가서 훈련교관 풀이고 당기느님 무기 승마술 운동능력 운동능력 찍어줍니다. 에로 찍어요. 제일 낮으니까. 나 먼저 찍어요. 나 먼저 내 캐릭터. 아, 나 찍어. 오늘 밖에 왜 이렇게 시끄럽지? 공성, 공성이죠. 부대 강탈자 이건 너무 좀 비싸고 일단 하위 병정 먼저. 장교는 됐어. 넌 해방시켜줄까? 아니야. 숫자가 없으니까 올려줍니다 얘를. 궁서 올려주고, 궁서 올리는 건 좋죠. 군단병, 얘가 제일 중요하대. 얘랑, 약한 애들 올려주는 게, 우선순위. 우선순위? 성전, 고행자로 가죠.
아, 돈 있네. 올려줍니다. 다 올려줘. 아, 됐네. 하나 빼고 다 됐죠? 혹시 저기 돈낼 만한 거 없니? 노회상. 노회상. 200원. 200원 괜찮네. 들어가서 마지막 하나 올려주고 빠듯하게 살아야 돼. 지금 뭘 챙길 만한 여유가 없는 관계로 빠듯하게 삽니다. 올라가서 교환도 괜찮게 해줬고 60원밖에 없는데 큰일 났네. 흑단 안개. 됐어. 다 됐어. 여기 400이었죠. 뭘 어떻게 잡아줘야 되는 거야? 농부는 좀 너무했고 더 말해주게. 간 긴수염 별장. 아, 이것도 먹을 수가 있는데 일단 참나무. 농부. 농부면 괜찮죠? 꽤 싸워. 110명 대 190명. 아, 괜찮아요. 상위 병종이 꽉꽉 차 있기 때문에 야전으로 달라붙으면은 살만 합니다. 검이 커서 이거 잡고 여기서 돈을 얻어야 되는데 얘를 포로로 잡은 다음에 보석금 내고 내보내주죠. 명예는 나중에 지금 모으고 어차피 명예는 모을 수 있으니까 보석금이야. 잡을 수 있으면은 일단 한번 적자는 면해야 되니까 사기 너무 떨어지니까 이런 애들 발키리 그지 같은. 어머나 이게 무슨 일이야. 어머나 뭐야 저기 왜 저래 저 트럭? 그리고 나발이구나. 게임이 중요해. 내 나라가 망하게 생겼다고. 잠깐만 선풍기 좀 끄고. 보안비가 여전히 쓰레기네요. 발키 너무 세다고 인간적으로 왜 이렇게 많은 거야. 미묘해 또. 교환비 또 미묘해졌어. 1대1 교환하면 안 되는데? 90명 남는데. 나왜 킬수가 안 되지, 이게? 나왜 킬수가 안 되죠? 여기에? 잠깐, 뭐 잘못 눌렀나? 하다가? 안 또 상관없구나. 야전이 좋았고 안 되나? 아따가! 검이 너무 느려! 빠른 검좀 줘, 제발. 가망 보이나? 여기 싸움에 걸렸네요? 이 게임의 승패는. 어어, 나쁘지 않아. 체력이 있기 때문에 이기겠지? 좀 이길 것 같으면 갑자기 죽고 질것 같으면 또확 이기고. 역시 이런저런 해도 영웅이 필요하네. 뮤직비가 많이 들긴 해도 밥값을 하니까. 아벤토르 침묵제를 미리 해두고 사뒀어야 되는데. 염색소를. 이겼네요. 군단병. 역시 군단병이야. 제국이랑 전쟁 안 나면 좋겠다. 설마 이렇게 땅이 적은데 우리나라를 노리고 공격이 들어오진 않겠죠. 노리더라도 더 거대한 나라를 노릴 테니까. 이 게임 자체가 공병이 센데 파이어즈베이는 비교적 약한 편에 티어도 낮네요. 성전 창자비. 이제 뭐 달려들면은 순식간이죠.
뒤로 빼는 게 좀 거슬리긴 한다. 아, 어, 군단병, 역시. 역시 군단이야. 밝히면 죽어. 이렇게 됐어? 여성 모험가. 아. 아, 창잡이. 잘 때리는데? 무사, 무사, 무사. 안녕하세요. 옆에 달리지 말고 붙어서 싸워야지. 뭐하니? 누구야? 너 여성 모험가지? 다 알아나. 걔 이름 안 뜬다고 지금 놀고 먹는데. 깔끔하게 마무리해. 시간 없어. 좋아. 17명 죽고. 넌 포로일 뿐이다. 포로로 잡아줍니다. 웬일이야? 이게 뭔 일이야? 여왕님 줘야겠다, 이거는. 부대, 여왕님 어울리는 거 툭 가져왔어요. 우리 여왕님, 이거 끼세요. 어차피 오래된 거 끼는데. 아, 어울려. 멋있어, 멋있어, 멋있어. 너무 어두워서 안 보인다. 이거는 일부러 돈 받으려고 잡은 거예요. 5,000원. 지금 돈이 너무 없는 관계로. 지금 우리나라가 국제적으로 힘듭니다. 창잡이, 아, 고행자 가자. 고행자 있어야지. 안정적으로 방패에 드네. 데려가고요. 너무 병사가 지금 다 뻗어 있는데. 회복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방어도 하면서. 아, 어제 님이 면접 보러 간 사이에 포로로 계속 잡히고 복구한 다음에 계속 나라 털리고 병사 계속 소비하면서 지금 다 날려먹었어요. 아, 이거 그만 주라 그래. 이거 이번에 안 지킬 거기 때문에 뺏기는데 거절합니다. 거절해요. 필요 없어. 니들이 가져. 꼭 지키기 힘든 거 줄라 그러는데 가만 안 둬. 나 또 자존심 있는 남자야. 아, 또 400명 됐어. 그래도 버텼다. 한번 유지비 버텼다. 기계공 스킬이 증가했다고?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이렇게 막 올려줘도 돼? 벌써 5인데? 아, 29인데도 4명을 줄 만큼 지금. 받아들이겠다. 받아들입니다. 아, 이거는 900원이 굉장히 저렴하지만 어차피 뺏길 거기 때문에 100원이라도 좋아요. 지금 많이 촉박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문명에 맡겨야 돼요. 아, 이거 이제 와서 또 군단병 모으면 한두 컷도 없는데. 에딘을 잡아야 돼요. 에딘을 잡고 얘가 지금 50명 데리고 있는데 내가 쓸만한 건 없겠지만 일단 에딘 잡아야 돼요. 에딘 잡고요. 에딘 잡을만 합니다. 네. 할라나? 에딘 잡고 얘는 풀어주자. 명예를 위해서 풀어주죠. 안정적으로 이렇게 데려오고 에딘 잡습니다. 이겨. 넌 내가 잡겠어. 아, 너 친밀도 높은데? 친목질을 여기 더 해야 되나 아니면. 아, 괜히 고민되게 한단 말이야. 이거는 정면으로 붙으면은 또 이상해지니까 한 바퀴 돌아야 돼요. 기병끼리 붙게 하던가, 기병을 먼저 오게 해서 기병을 퇴치해 주던가. 아, 얘는 너무 멀리 가. 팔로미 하면은 뭉쳐봐. 저희 지금 벌레처럼 기어오고 있죠? 더러운 것들 다 모여.
빨리 모이라우. 어, 기병 온다, 기병 온다, 기병 온다. 도요, 도요, 뭐요, 도요? 아니, 보병이잖아. 아, 여기서 둡니다, 둡니다. 예, 여기서 원거리전 하면 유리하기 때문에. 보병을, 아니, 아니, 아니.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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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일단 다 뭉쳐. 이렇게 뭉치고 보병을 먼저 보내줍니다. 그리고 기병을 보내요. 그리고 기병을 보내고 궁병도 보내줍니다. 보내야 돼요. 쟤네 옆라인으로 지금 오는데 쟤네 일단은 지금 붙기 시작하면은 한도 끝도 없고 우선 이 궁병 라인 깨주고 최소한 지원 없게 깨주고 잘 부딪혔어요. 의외로 맞물리게 쟤네도 내 궁병 라인에 닿을 텐데 상관없습니다. 내 궁병 라인은 얘네보다 두텁기 때문에 오래 버텨줄 거예요. 중요한 건 보병이죠. 보병의 압력 싸움에서 이기면은 전쟁을 이길 수 있어요. 너무 많다. 근데 인간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메탱아. 지옥이야. 너무 무거워. 뭔가 저 도끼를 그냥 빼서 쓸까? 아자! 예! 아자! 새벽이사? 도끼 내가 가져야 될 것 같다. 이리 와봐라. 그래 벗었어? 어 그래 내놔 양날 도끼 이거 씁니다. 오 빨라 훨씬 빠르고 걸리는 것도 없고 진짜 이런 거 썼어야 되는데 괜히 쓸데기 없이 긴 거 써가지고 잡아. 어 역시 도끼남이야. 좋아요. 너 너무 참 긴 거 아니냐 인간적으로? 무슨 간우야? 꺼져. 너 뚝배기. 역시 광전사야. 날 놀라게 하는데 녹화를 끊어줍니다.